저희가 이 그 뭐라고 그럴까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문학 회진가다 해가지고 문학하면은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작가들이에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이런 분들인데 마동마을이 감성마을이라 해서 저희가 우리 강시인을 막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몇 팀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동댁이 시로 쓰는 레시피. 괜히 이제 말만 어렵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음식 많이 만들어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 또는 내 자식이 좋아했다 또는 내 남편이 좋아했고 친구가 좋아했다 이런 음식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쉽잖아요. 말하면 되게 쉽죠. 어머니 만약에 김장김치는 이렇게 담아서 말해 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글로 써놓으면 시가 돼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배추 그릴 수 있고 또 배추에다 빨갛게 해주면 양념 묻은 거잖아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막 화가처럼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빠져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로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딱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쓴 거를 이따 끝판에 읽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길이 기록으로 남을 거니까 오늘 한번 잘해 보시게요. 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화면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이신가요? 글씨는 안 보여요. 글씨는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지금 마을에서 마을에서 소개니까 다 나와요. 이렇게 그 어머니들과 이렇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본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이제 이 마을은 아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시로 쓰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글자로 간단하게 내 자식에게 편지를 써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아까 네, 그런 장면들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크게 보이면 굉장히 하기애애하니 보기 좋은 장면이고 우리 마을에서도 또 그런 거 해봤을 수 있어요. 여기 그죠? 마을 사업 많이 했죠.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만들기. 여기 앞에 있는 할머니시고 여기는 나이 좀 드신 할머니시고 부부셨는데 어떤 마을에서 이걸 했었어요. 근데 정말 다정하게. 근데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할아버지들은 많이 안 계셔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기 좋아서 찍었던 사진이고. 근데 거기 뭐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었어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송편도 빚고 이게 밀가루라 생각하고 송편도 빚고 하니까 손가락을 이용하니까 치매에도 좋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점토 가지고 꽃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뭣도 있냐면 색종이를 가지고 접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어려서 그 소녀였을 적에 아가씨였을 적에 많이 해봤다고 한복을 그렇게 잘 접대요. 접어보셨죠? 종이 접기. 막 이렇게 저고리, 바지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반대로 어르신들한테 학 접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학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했는데 큰 종이로 접으니까 이제 이게 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 이 그 경도당 여기에 천마리를 잡으라 해가지고 매일매일 오셔서 다섯 마리씩 접고 가시고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그거를 크리에다 다 매달았어. 그러니까 천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대라 뭐 건강하게 해주라 뭐 이런 재앙 없이 올해도 잘나게 해주라 막 이런 것들 다 접어서 이렇게 막 그 학을 접어서 매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상대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시로 쓰는 레시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쓰는 레시피 여기서 레시피 뜻이 뭐 레시피는 요리 만드는 법. 이를테면 내가 수국을 잘 끓인다? 그러면 수국은 누구나 끓이면 특별히 내가 끓인 거 맛있다? 근데 뭘 넣어야 맛있다? 핵심적인 거 있죠. 나만 갖고 있는 비법. 이거 이렇게 된장을 풀어라, 쑥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했지? 칠해가지고 갈아라, 뭐 이런 법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레시피라고 해요. 요리하는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달걀을 잘 쪄요 이러면은 레시피가 아니죠. 왜냐하면 뭔가를 음식 하는 법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떤 맛을 내는 거 이런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 하는 법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죠. 나는 뭘 잘한디 이러고. 근데 싫어하면 어떡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이 요리를 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요리를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 요리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추억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 지지리도 음식을 못 만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되게 막 혼나고 남편한테 욕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에이 그래. 내가 앙심을 품고 나쁜 쪽으로 말고 꽉찬 놀라게 해주겠다 하고 뭐 이렇게 딱 음식 하나를 아주 잘했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얽힌 이야기 같은 거 그리고 이 요리를 그러면 누구에게 먹이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요리를 다시 한다면 이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다 있겠잖아 머릿속으로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너가 들어가서 이제 이따가 저희가 도와드리면 쓰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 한 편이 완성이 될 거예요. 저기 칠곡 마을이라는 곳에서 할머니들이 쓰는 시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 중에 엄청 잘 팔려요. 그리고 그 마을 칠곡 마을 할머니들은 다 시인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지금 두 번째 낸 거 그럴 거예요. 근데 TV에 나오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잘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따 내가 보여주겠지만 가을이다, 단풍이 들었다, 단풍이 빨갛고 뭐 은행잎은 노랗고 이런데 나는 삭신이 아파서 어디를 다리가 아파서 못 걸은다. 나도 저 단풍 보러 가고 싶다. 이런 걸 딱 써놓으면 정말 좋은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속의 말들 이런 것을 이따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자 음식입니다. 특별한 나만의 요리를 찾아서 이것은 이제 다른 그 요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모험지수는 항상 차려져 있고 여기는 방말래 할머니의 전맛 레시피라고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엄청 사람들이 맛있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 할머니만의 레시피죠. 누구도 이제 못 따라 비법이라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뭐니 뭐니 해도 불려는 꼬막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꼬막 비빔밥. 근데 내가 찾은 것은 이제 가장 쉬운 거죠. 하지만 어머니들은 꼬막을 가지고 별걸 다 했죠. 많이 나니까 부터 헝 그러잖아. 그게 바로 나만의 레시피예요. 뭔가 이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깻잎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깻잎이 유난히 뭐 오래 가고 뭐 그러지 않게 뭐 하는 비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라든가 깻잎 김치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도 계시고 도토리묵 근데 도토리묵 쓰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아무나 하나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도토리묵 쓰는 걸 내가 봤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계속 이제 옆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아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이걸 왜 안 하지 빨리 이렇게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도토리를 진짜 막 갈고 뭐 온물 걷어내고 어쩌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야말로 도토리묵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비법이더라고요 뭡니까? 삼계탕. 근데 삼계탕도 지방마다 다 조금씩 맛이 다르고 뭔가 물 넣냐에 따라서 다르고 의미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몸보신에는 이만한 게 없어 하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만의 레시피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이거를 처음 봤는데 조기죽이에요. 조기로 죽을 써요. 근데 우리 생각에 엄청 비린내 났고 나서 이 단어만 딱 봤어도 비린내 날 텐데 어떻게 먹지 그랬는데 세상에 줄 서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비린 맛을 떠나서 더 맛있는 맛을 낸다는 거죠. 근데 비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이제 지금 또 큰 걸로 봤으면 이게 보이는데 그
다른 마을의 할머니들 주신 거예요. 발 좀 뻗어요. 이쪽으로 뻗어요. 예. 자, 가보세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글씨는 지금 안 보이죠? 이제 넘기세요. 이렇게. 아, 저기 좀 저기 쪽으로. 저기 중에 지금. 예. 네. 아, 안 보여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뭘 뭐만 보시면 되냐면 대단하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가보세요. 뭐 대단하게 멋지게 그린 건 아니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림을 치워야죠. 영감 생각 제목. 할머니가 할머니가 영감 생각이에요. 근데 영감이 글씨는 안 보이지만 딱 볼 때 이게 뭡니까? 감이죠, 감. 영감이 생전에 감을 좋아하셨었던 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것이 아니고 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말을 끌어내서 글자로 쓰면은 시예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봄필순 할머니. 가을에는 할 일도 많고 추수도 하고 사례도 가고 드레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내 다리가 안 아프면 좋겠네.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네, 나의 봄날 해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은 내용이 뭐냐면 나는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한테 그 밥도 많이 받았는데 이 그림 밑에 봐보세요. 뭔가요? 사람 머리만 있어요. 아기들을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는데 6남매 7남매를 두루루룩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봄날.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요? 따뜻한 사연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떠나간 당신 해가지고 그 젊은 날에 남편하고 첫 데이트했던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84생 같으신 분인데 한 20년 전에 영감님은 이제 떠나셨고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해봅시다 하니까 이렇게 쓰시더라고. 처음에는 다 못한다. 나 못해. 아무 생각도 안 나. 막 이러는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시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내가 말했던 색종이 다 적어보셨죠? 지금도 적으실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데. 종이만 주니까. 종이만 주니까 착착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 60년 만에 적어보네 이러면서도 다 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 몸이 젖는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한 번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 네, 여기까지 봅니다. 본 것은. 이 요리를 어떻게 해서 잘하게 굽는가. 그리고 이 요리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아.
저보기 한번 해줘보세요. 와, 감자탕 잘하셨습니다. 물김치 김옥수님 잘하셨습니다. 좋아한다. 아들 셋이 도란도란 앉아서 먹는다.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 와~ 와~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이 하세요. 이거 아니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형님 진짜 잘하셨네. 최고. 감자탕을 끓인다. 우거지, 뼈다귀, 마늘, 생강, 대패가루, 고춧가루, 대파를 넣고 끓인다. 푹푹 끓인다. 애들이 오면 엄마 감자탕이 맛있다고 끓여달라 해. 나는 신이 나서 또 끓여주게 되네. 맛있는 감자탕. 그 다음에 이은유. 어머니가 읽으실래요? 읽으세요. 아니요, 못 읽어요. 아, 왜 못 읽어? 자, 작가님 읽어주세요. 자, 꼬들 빼기. 김봉나. 우리 큰아들 좋아하는 꼬들 빼기. 소금물에 쓴물빼, 찹쌀풀, 새우젓, 갖은 양념 넣고, 사과 매실 넣으면 짠! 나만의 꼬들빼기. 집에 온 아들 엄마보다 꼬들빼기 먼저 찾는다. 여러분, 개무침을 좋아한다. 식구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항상 개무침을 한다. 개무침은 가을깨가 맛있다. 깨끗이 씻어 토막을 낸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간장 넣고 뭐니 뭐니 해도 잼피가 핵심이다.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는 더 맛있게 개무침을 해주겠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랑 많은 가족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네. 뜨거웠어요. 자, 이제 맞춰보세요. 전체 사진을 남으라. 자, 그러면 네. 나 사진 담았어요? 네. 저쪽으로 보세요. 자,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 다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명작들을 지금 다 내놨습니다. 핸드폰으로 각자 담아가시면 또 핸드폰으로 보면 달라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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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1 문화주간 작가 스테이지 문화 회진가다 마동백 씨로 쓰는 레시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